성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신앙의 유산을 지닌 교회를 찾아가 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가 준비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로 가보겠습니다. CTS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본부 신현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월산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월산교회. 그 고풍스러운 종을 울리고 시작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올해는 월산교회가 창립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종탑이 세워졌는데요. 이 종은 매주일 예배 시간 10분 전에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산교회의 이 종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빼앗겨 소실되었던 것으로 100주년 기념 교회당 10 앞에 재위치해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남양주 만세운동에 선봉해서 큰 역할을 한 교회,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회개장이라는 월산교회, 그 깊은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춘천으로 향하는 길목인 경춘로엔 오늘도 자전거 한 대가 녹음을 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남양주 땅에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전거로 이곳을 누비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어떻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월산교회 김풍 목사예요. 아, 네, 목사님. 근데 자전거 굉장히 열심히 타시나 봐요. 이 마을에 복음을 처음 증거하시던 그 무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전도인 이득수와 함께 춘천으로 가시면서 이 마을에 들리셨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도 구경하러 오고 서양인도 구경하러 오고 그랬을 때 이득수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지게꾼도 있었고 또 아이를 얻고 온 언니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처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신방도 다니고 열심히 하여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풍호 목사는 복음을 품고 달립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세워졌지만 선교 권역에 따라 장로교로 바뀐 월산교회. 특히 그 설립 연도엔 이견도 있었지만 무스 선교사의 저서를 바탕으로 1899년에 세워진 교회로 당회에서 재결의 됐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후임인 무스 선교사가 전도자 이득수 씨와 자전거로 전도 다니다 이 마을에 머물며 시작된 월산교회. 그 후 순회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사 대신 기꺼이 사랑방을 내어준 이인아 씨가 영수라는 직분으로 교회를 도맡아 설교나 운영을 담당했는데 그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교회는 날로 부흥성장하며 예배당 증축과 이전을 반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수 직분을 맡았던 이인아 씨의 후손들은 6대손까지 월산교회 성도로 섬기고 있는데 현재 3대부터 6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대가족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월산교회를 만드셔서 우리 가족들이 월산교회를 다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영수님은 그 전에 장로가 없을 때 선교사들이 매 주일 오지 못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올 동안 말하자면은 지금의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 모든 교회 일을 담당해서 지도하신 직책이 영수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이인아 영수신데 옛날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권태
할아버님이 선교사를 집에 하루 오셔서 재워주신 게 인연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월산교회 역사가 올해로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120주년에 저희 그 일대의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선조들로부터 지금 엊그제 우리가 가정에서 모인 후손들이 지금 생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생존 후손들이 33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 월산교회를 섬기고 또 나머지 또 형제들은 또 목회하시는 또 형님도 계시고 또 나머지 각 지교에서 많이 저 신앙생활을 열심히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를 이어서 뭐 6대 아니라 7대 8대까지 또 이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다 같이 진짜 자자손손 축복받는 우리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산교회 사랑합니다. 역사의 굴곡들마다 나라 사랑을 외쳐온 월산교회는 특히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6일 당시 월산교회 김필규 대표가 옥중 순국하는 등 한수 이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남양주 마서구리 만세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했는데 그 숭고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매년 3.1운동 기념 예배와 재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양주 군, 지금 이제 남양주 시가 됐는데 시와 함께 또 이 지역 동부번영회와 함께 매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년 전부터는 그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이 밤에 모란고개를 넘어가 횃불을 들고 마석 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거를 재현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기에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월산교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올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활발한 해외 선교를 통해 복음의 빛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교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쨌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자. 그래서 필리핀에 교회당을 짓고 헌당하였고 인도 나갈랜드 아셈 지역에도 벽돌교회를 한 채 짓고 그 다음에 대나무교회 두 채를 지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에 온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 선교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의 아픔을 지나 현재까지 애국신앙을 계승하며 지역과 함께 해온 월산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난 100년 그 깊은 신앙의 유산 위에 앞으로 인도하실 천년을 기대하며 그 숭고한 신앙 정신을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월산교회 김풍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그 3.1절 기념 예배처럼 이렇게 도포를 입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인 만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교육에도 많이 힘을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네.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김필규라는 선비가 처갓댁 가평 달절리로 가다가 이 마을에 들르시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학식이 높은 것을 알고 아이들을 가르쳐줄 것을 강권하여 1907년 배인학당이 세워져서 한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김필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한학을 가르치고 주일날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12년 뒤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마을 주민들이 마석 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불렀고 일곱 분이 중상, 다섯 분이 순국하시는 한강 이북에서
가장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세운동 후에 김필규 선생님께서는 일경에 체포되어 갔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을 이기지 못하시고 옥사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소달구지로 그 시신을 끌고 와서 장례를 치렀고 배인 학당은 결국 문을 닫게 되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교회당이 불에 탔습니다. 이 마을에 미 77 탱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들이 교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배정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동안 가르치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의치 못해서 문교부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공립 화강중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날은 다음 세대인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애국의 계족의 정신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지난 100년의 역사 위에 앞으로 함께하실 1000년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들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보네퍼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이 소중한 은혜를 천하게 귀하지 않게 여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며 살고 있는 듯한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과 함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유산이 월산교회 가운데 흘러내려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번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는 월산교회 편으로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역사의 순간순간 숨결이 살아 숨쉬는 월산교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함께해 주신 교회와 관계자분들 또 기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태풍의 북상 소식이 있으니까 교회나 또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시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